있어. 숨이 참 어떡해. 아유, 날씨가 좋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이 산행입니다. 오늘은 송운가 계곡을 탐방하기 위해서 진곡의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9시고요.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출발! 저희는 지금 진곡의 탐방센터에 나와 있고요. 노인봉을 거쳐서 낙영폭포 쪽으로 해서 쭉 폭포 쪽으로 내려가서 금강사 쪽으로 해서 송강 주차장까지 13.6km 한 8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랜만에 산행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등산을 못했습니다. 모처럼 나오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장마가 잠깐 송강 상태에 접어들어서 오늘 부랴부랴 나오게 됐습니다. 송운가 계곡은 설악산의 천불동 계곡 바로 빗댈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는 고위평탄면 오대산 오대평전이라고도 합니다. 월정사에서 이쪽에 옛날에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옛날에 농토였는데 지금은 다 황무지로 변한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노인봉입니다. 저기까지 올라가는 길은 저기까지만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계속 내려가는 길일 겁니다. 여기는 진곡의 탐방지원센터부터 900m 온 지점이고요. 노인봉은 3km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엄청난 계단이 나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 힘듭니다. 올 때 시작부터 계단 천국입니다. 계단 천국. 아유, 초반부터 거칠은, 아주 거칠은 계단이 계속 진행됩니다. 아이고, 숨 차라. 저희는 이제 진곡의 탐방지원센터로부터 1.5km 올라온 지점이고요. 노인봉은 2.6km 남아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수월한 길을 갔습니다.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힘듭네.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 보여요? 아, 습도도. 습도 90%. 추워서 그렇지, 저기. 아,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참 좋지요. 아, 지금 반 좀 지났는데요. 2km 조금 지났는데요. 아유, 평탄한 길이 있어. 아주, 아주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아, 주변은 다 숲으로 둘러져 있고요. 아주 바람도 불어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3-26 13km 남은 지점입니다. 봉꼬리. 아, 넓은 이 꼬리풀입니다. 아, 지금은 노인봉 1.7km 남아있고요. 진곡의 탐방지원센터로부터 2.4km 올라온 지점입니다. 오늘 산행 좀 어떻습니까? 오늘 뭐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요. 날씨는 어때요? 날씨가 딱 좋은데요. 날씨도 좋고 좀 습하긴 한데 선선해서 그래요? 온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지대가 높아서 그런가. 그동안 왜 산행을 안 하셨죠? 못했죠. 왜요?
출입 금지 당했습니다. 게을렀던 거 아닌고요? 아니에요. 게을렀던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번 주에 아침간에 갔다가 물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출입을 금지한다 그래서 못 가고 그래요? 이번 주에는 다른 계곡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오늘 계곡에서 알탕 네.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네. 아 그럼 제가 알탕을 해야 되는데요. 아,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 그럴까요? 저는 오늘 날씨로는 좀 계곡물은 차가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하죠. 홀딱 빠져버리죠. 시원하게 해보세요. 그래요. 가봅시다. 네. 아 이게 고사목입니까? 멋집니다. 가봅시다. 볼 게 없으니 참 이것저것을 쫙 찍어대는군요. 심심한데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죠. 듀스님. 듀스. 듀스? 듀스. 아유 시원해졌습니다. 아 시원해 최고입니다. 시원한 게 최고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해야 됩니다. 아, 시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200m 남은 지점에 삼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200m 올라가면 노인봉이 있고요. 이쪽으로 소금강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200m 올라갔다 인증하고 다시 이쪽 길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노인봉 오르는 길은 경사가 약간 있습니다. 힘들지만 인증이 되는 곳이니까 다들 들렸다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오호 조심 오 방 조심 저기가 바다는 아니지 바다인데 강릉바다 바다야? 응 야짜 형자 너 거기 핸드폰 지금 있어? 나 사진 찍어줘 저희는 노인봉의 정상에 인정을 하고 노인봉 상거리에서 소금강 주차장 쪽으로 계곡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내려갈길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아 노인봉 안전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고요.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안 보입니다. 어디가 있는지. 자 여기서 이쪽 길로 내려가야 됩니다. 알바하지 마시고 계곡길로 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 없어졌나 봐. 아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계곡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하산길은 중간중간에 계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계곡까지는 계단이 잘 되어 있고 길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가는 길에 전망이 좋은 곳에 와봤습니다. 저희는 노인봉에서 900m 내려온 지점에 있고요. 낙영폭포는 1.8km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여기는 노인봉에서 1.1km 내려온 지점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마물산까지 전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전화하실 분들은 여기서 전화를 하시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금강 주차장 9.5km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계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편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단 만드신 분들. 네, 계단만 나오겠네요. 계단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내리막길은 또 상당히 또 내리막길입니다. 다 먹어? 응? 난 모르겠어. 다 먹었어? 응, 물 먹어. 그냥 물고? 응. 다 먹었네. 응. 어디 먹었어? 응? 여기 먹는데? 떨어졌네.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이쪽은. 아. 여기는 노인봉에서 2.4km 내려온 지점입니다. 낙영폭포는 300m만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양쪽에서 물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물줄기가 낙영폭포로 해서 계곡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계곡물이 너무 반갑습니다. 차갑다. 세수도 하고 얼굴도 차가워요. 닦고. 저희는 낙영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낙영폭포 보십시오. 수량이 제법 많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저씨, 얼어 죽을 것 같아. 저희는 낙영폭포로부터 1.5km 내려온 지점에 있고요. 광폭포는 600m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문다지라고 합니다. 자,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광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노인봉으로부터 4.8km 내려온 지점이고요. 대군대는 900m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폭포입니다. 저희는 삼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삼폭포 해군대는 300m 남아있고요. 노인봉에서 5.4km 내려온 지점입니다. 회오리나무 삼폭포 하단에 조그만 폭포입니다. 스크루바 나무네요. 스크루바. 우리가 먹는 점심입니다. 고추와 고추 향추 이거 뭐지? 오이지 오이지 오이 된장 밥 된장 밥 이 밥 아 오빠는 흰밥이요? 나는 흰밥 밥 다 먹었어요. 이거 먹고 기운 내야 돼요. 맛있어요? 많이 잤어요. 김밥보다 맛있네요. 맞나요? 감량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 그만 찍어. 감량을 너무 많이 드시네요. 짜게 먹어야 돼. 이 물 다 마시려고 그래요? 땀을 많이. 응? 된장 먹고 이물 다 마셔버려. 뭐야? 이물 다 마셔버려 된장 먹고. 된장 짭짤하니 아주 좋아요. 다 먹었습니다.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운대로. 저희는 이제 구룡폭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구룡폭포
상부입니다. 상부 구룡폭포 상부입니다. 저희는 지금 삼선암에 도착했습니다. 마물상에서 1.7, 노인봉에서 7.9. 주차장까지 1.6km 남은 지점입니다. 어우, 바위 좀 봐. 식사하면은 방명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왔다 가는 방명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사암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식당암. 아, 여기는 식당암입니다. 100명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식당암입니다. 굉장합니다. 금강사 노력바입니다. 저희는 금강사까지 도착하겠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현대 정주영 회장님께서 여길 재건하실 때 여기에 큰 돈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데입니다. 금강사라고요. 대웅전. 대웅전 보시고 저희는 연화담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십자소에 도달했습니다. 십자소, 저기 보이는 게 십자소입니다. 아, 저희는 지금 하산 1km 남겨놓고 지금 마무리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아, 오늘 진곡의 휴게소를 한 9시 10분 정도 출발해가지고 노인봉을 일단 찍고 그 뒤로 소금강 계곡 쪽으로 하산을 하면서 낙연폭포도 보고요. 낙연폭포에서 약간의 하면 안 되는데 알탕도 살짝 했고요. 그럼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광폭포도 보고 그 다음에 산폭포 보고 난 뒤에 별군대 쪽 그래서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만물상 예 만물상 본 다음에 구룡폭포 엄청 오늘 수량이 조금 많아가지고 구경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작년 대비 한 2시간 가량 더 놀다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량이 많으니까 볼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쉬엄쉬엄 오다 보니까 빠르게 등산을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좀 오늘은 너무 여유롭게 즐기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됐네요. 여러분도 이 장마 이제 거의 끝나가고 하니까 수량 많을 때 여기 한번 놀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